안녕하십니까. 자연인 광현이 새해 인사드립니다. 갑진년 갑지게 보내세요. 자, 오늘은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타리 버섯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컨셉은 느타리 버섯을 만들어서 봄에만 반짝 먹지 말고 가을까지 먹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봐도 가을까지 이렇게 먹게끔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을까지 먹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거. 요게 제가 지난 봄에 여기서 찍었던 이곳인데 아직도 이렇게 견고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방법이 있잖아요. 요거는 봄에서 여름 되기 전까지는 한 네 번 정도 채취할 수 있어요. 여름에는 이게 이제 느타리 버섯이 수분, 습도, 온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온도죠. 한 15도에서 20도 이렇게 하는데 30도 넘어가면 곰팡이에 쓸어서 종균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하우스 밖에다가 그늘에다가 내비둬서 이렇게 보관을 했다가 가을 되면 다시 온도를 맞춰주면은 가을에도 한 두 번은 버섯을 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방법. 이왕 할 거면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이게 이제 버섯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번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곰팡이에요. 곰팡이. 곰팡이이기 때문에 제가 콘티박스를 넣어도 이렇게 깨끗하게 어차피 옆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비닐을 그래서 안에다 깔아요. 겉에다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다 까는 이유도 지금 절임 배추하고 남은 쇠 비닐로 이렇게 위생을 철저히 해야지 곰팡이가 끼지 않고 잘 배양이 됩니다. 이 느타리 버섯의 가장 큰 적은 곰팡이에요. 잡균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절대 배양이 안 되거든요. 하는 방법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걸 제가 종균을 사왔는데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요거 하나에 저 농약사에서 2,000원 하더라고요. 인터넷 구입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거를 잘 으깨갖고 최대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자, 요건 이렇게 됐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슬러지죠. 요즘에 느타리 버섯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건강원에서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또 치캐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가 칙을 캐니까 치캐는데 제가 유튜브 많이 올려서 조회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 갖고 와서 하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은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어주는 그 저기가 나의 이거 친 느타리 버섯 사부님이 오셔서 찍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서 할 때는 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사부님 앞에서 하려니까 되게 떨리네. 야, 지금 뭐 다 그런 거지 뭐. 자, 제가 이 콘티박스 두 개를 할 예정인데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다섯 개를 벗어요. 종균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정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종균 이거 종균 넣을 때는 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넣는 게 좋더라고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견고하게 가을까지 가려면 잘 밟아줘야 돼. 맨발로 하니까 잘 밟히지가 않아서 오늘은 운동화를 넣고 꽉꽉 밟아.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매주 밟는 거.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야 이놈의 새끼야 매주 밟아야지 어디 가! 이렇게. 그때 생각하면서 밟는 거예요. 이거를 밟아야지 버섯이 그냥 흐물흐물해서 나오면은 한두 번 따먹으면 없어져요.
그렇게 딱딱한 나무같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가을까지 가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그냥 반복해서 60년 살았잖아. 그게 인생이요. 보석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한 특별한 방법은 그런 거죠. 어떻게 견고하게 살아서 잘 하느냐. 제가 보면은 이거 보면은 좀 대충대충 이런 거 같잖아요. 가운데보다는 이제 이 갓 쪽으로 충분히 많이 가게끔. TV 밟아준 거. 아까는 이쪽으로 했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밟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누타리 버섯 어떻게 먹느냐고요? 침누타리 버섯 정말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각종 찌개 끓일 때 어디에 다 넣어도 다 좋아. 버섯은 이게 영양가도 많고, 일단 버섯은 1번이 항암 효과잖아요.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 그건 스스로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뭐 이거 각종 유래 다 넣을 수 있어. 그 봄부터 여름까지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길러서 내가 따먹는 거지. 한꺼번에 많이 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견고해졌어. 좋아, 좋아. 어? 질문? 질문. 오케이. 아, 현재 7분 지났대. 사부님이 이제 한 캠만 더. 위에 마무리를 할게요. 한 번만 더 하고. 욕심이 많아서 이거를 왜 제가 끝까지 하느냐면은 위에까지 해야지 누를 때 꽉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야. 저 새끼 좀 욕심도 많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거 갖고 욕하지 마세요. 자, 맨 위에는 제가 이걸 한꺼번에 다 넣는 거 이렇게. 아셨죠? 팁! 이렇게 해야지 위에서도 많이 올라온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밟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온도 습도를 유지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면은 그 물 고일 거 아니냐고. 맞아요. 제가 밑에 도라바이로 구멍을 내놨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온도가 맞으면은 한 달 정도 지나면 종균이 배양돼서 올라오죠. 그럴 때는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이걸 폭 뒤집어서 비닐을 싹 벗겨내. 그 다음에 다시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옆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 틈이 없이. 자, 요렇게 해서 일단 완성을 했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이것은 햇빛 따고는 안 좋으니까 제가 비닐로 해서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 분용 목포로 덮을 거예요. 밤에는 온도가 좀 내려가는데 낮에는 하우스다 보니까 한 20도 정도 이렇게 좀 유지를 해주면은 한 달이면은 이제 종균이 나와서 한 40일 되면은 그런 과정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거 하는 거 잘 모르시겠으면은 이해가 안 되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멋있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따다단.